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기 광명성조례 즈음에서 러시아 이고리 모이세브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옐레나 쇠류바코바 러시아 이고리 모이세브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지배인이 14일 김용재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호베이성 탕산시 명승관 식품유한공사 동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명승관 식품유한공사 동사장 허지인 후이가 14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림시 대리대사 박명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제2156호 주체 101 2012년 2월 4일 리성일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짧은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상을 나라의 국보로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수령형상미술작품 창작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조선인민군 창작사 벽화 및 보석화단 화가 리성일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선군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에 나아가자. 민족 최대의 뜻깊은 명절 광명성조를 맞으며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한없는 그리움과 인류의 다음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서 황홀경을 잃은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을 구리는 만민의 그 뜨거운 마음은 몇백 마디 말보다도 이렇게 제 위인 칭송의 꽃축전장으로 흐르는 그 사람들이 물결만 보아도 잘하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축전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장으로는 매일과 같이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성조를 맞는 명절 기간에는 20여만 명의 참관자들이 축전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민무력부 전시대에는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천철명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을 그리는 인민군 장병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수천상의 불멸의 꽃 김정일호가 이렇게 전시되었습니다. 붉게 붉게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호를 보니까 오직 인민이 행복을 위해 한 백성을 바치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혼신의 로고가 모래와 눈시울의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이 한마음 다 바쳐 어버이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수령 용생의 진리를 새겨주며 태양 찬가 그리움의 성가가 강산에 울려 퍼지는 속에 평양체육관에서는 광명성절 기념 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공연을 본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자고 합니다. 이렇게 장군님을 모시고 해마다 진행하던 우리들이 노래가 장군님을 찾고 부르는 구름의 노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못 견디게 굴어지는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구리움 속에 참고 참았던 격정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저도 광년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 고생과 바꾼 그 길에서 내 조국은 세계가 우러르는 선군의 강국 강성 부흥의 일상이 꽃피어나고 사회주의라고는 일도섰음을 광년을 보면서 더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해 왔는가를 돌이켜보며 무한한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민의 절대부위의 신음과 의지가 심있게 새겨진 공연 제목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소라 조선은 웃기고 나간다는 우리 민의 심장을 더 두게 달고 주었습니다. 천만 국민을 존우라고 불러주신 경량 김정은 동지의 순관 동지의 세계를 간직하고 팔을 끼고 옥교를 긋고 수령님 따라 장군님 따라 걸어온 길을 경량 김정은 동지를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향신을 더 웃게 다지게 됩니다. 광명성절 기념 송중앙기관 예술서적 청합공연이 인민문화공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와 합창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소라와 합창 이월은 봄입니다. 절세 애곡자 김정일 장군,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저강도 강인군길을 이어가신 절세 애곡자 민족의 오보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감명 깊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천만 가지 복을 안겨주시려 어느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헌신의 노고가 어려워 관람자들은 눈곱을 적셨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함남의 불길 높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정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조나 이동 전람회가 강원도 미술전람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단체에서 창작한 82여 점의 선조나들이 전시된 전람회장을 찾는 참관자들은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뜻깊은 올해를 강성 부흥의 해로 빛낼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역적 패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는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 타격이 개시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 통고장. 괴뢰군부 호전광대는 2월 20일 조선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에서 우리 측 영예 수역을 목표로 날강도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호전광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떻게 하나 불법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고수하고 가뜩이나 긴장한 이 수역의 정세를 제대로 격화시켜 조선반도의 전반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 사령부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조선서의 우리 적용의 수역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일단 우리의 신성한 해상경계선을 넘어 이 수역에 대한 역적 패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고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가 감시되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 타격이 개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해 5개 섬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사격이 시작되는 2월 20일 9시 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할 것이다. 리명박 역적 패당은 2010년 11월 23일에 있은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 100일
2012년 2월 19일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 사령부.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온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반쪽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반쪽 지방에 구름이 거의 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2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정월 스마을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서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서해안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